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195cm라는 큰 키에 아크로바틱한 골을 만드는 선수로 15년 동안 11번이나 리그 우승한 대표적인 우승청부사 스웨덴이 낳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골잡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1981년 10월 3일 스웨덴 말메에서 태어난 질라탄의 이름의 뜻은 보스니아어로 황금이라는 뜻. 부모님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이민자였고 형제가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질라탄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 질라탄의 나이가 불과 2살. 하지만 5명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에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했고 양육방식도 거칠었습니다. 질라탄이 잘못을 하면 참지 못하고 나무 주걱으로 때리기도 했죠. 그렇게 질라탄은 집이 아닌 하루종일 운동장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도 좋아했죠. 이혼을 했지만 아버지가 더 좋았고 아버지와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를 하는 것이 어린 질라탄에겐 곧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발칸 지역에서 넘어온 이민자였기 때문에 금발의 스웨덴 소년들이 집시라고 놀렸고 질라탄의 큰 코를 비웃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질라탄은 언어장애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축구는 그에게 해방구였습니다.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자주 혼났고 반항적이었으며 교실에서 친구를 때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태권도 유단자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난한 환경에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선물 받은 자전거가 누군가에 의해 없어지자 질라탄은 자전거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한번 훔치다 보니 여러 번 훔치게 되었죠. 질라탄은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 좀 찰 줄 아는 시건방진 아이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1991년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가면서 질라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버지는 술을 항상 끼고 살았어도 질라탄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라탄에게 축구선수의 큰 꿈을 심어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12살의 질라탄에게 아버지는 빅클럽으로 갈 꿈을 키우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퇴를 선택한 질라탄은 1979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말메 유스에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1999년 정식으로 팀에서 활약하기 시작을 했지만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됩니다. 축구 실력이 낱낱이 늘고 인정받게 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고 결국 자전거를 훔치는 짓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성인이 된 질라탄은 인터뷰에서 어릴 적 나쁜 행위에 대해서 털어놓았고 만약 축구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스 시절 질라탄은 단돈 2,400원만 들고 훈련장과 경기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 돈도 그나마 아버지가 아껴서 준 돈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항상 배가 부르다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호나우두, 베베투, 호마리우 등 브라질 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운 질라탄은 팀이 강등이 된 후 주력 선수들이 이적해버려 2000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2000-2001 시즌 26경기에서 12골을 뽑아내며 말매 1부 리그 복귀에 큰 공헌을 하게 되면서 여러 명문 구단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중 아르센 벵거도 외의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질라탄이 아스날의 9번 유니폼까지 받으며 입단이 확정이 되는 분위기였으나 말매 단장은 지금 가면 앙리, 베르캄프 등 두꺼운 선수 중에 밀린다 하여 만류합니다. 결국 질라탄은 아약스를 선택을 했고 스웨덴 리그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100억에 이적을 합니다. 반바스텐의 9번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고 반바스텐이 코치로 들어오면서 그에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리그에서 25경기 13골, 시즌 총 21골을 몰아치며 AS 로마의 관심을 받습니다. 반바스텐은 아직 더 커야 한다며 만류했고 한 시즌 더 있으면서 2003-2004 시즌 리그 22경기 13골로 연속 두 자릿수 골 사냥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약스에서 받았던 낮은 연봉 그리고 A매치 네덜란드전 반더바르트에게 부상을 입힌 후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아 결국 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반더바르트는 아약스에서 촉망받던 유망주였습니다. 유벤투스는 당시 델피에로, 트레제게 등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했지만 챔스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 2004년 여름 이적시장 마지막 날 질라탄을 215억에 영입을 합니다. 워낙에 자기 개성이 뚜렷했던 질라탄을 제어한 것은 명장 카펠로였습니다.
말랐단 말에 벌크업을 통해서 20kg을 늘려 피지컬 괴물로 탄생을 합니다. 튀랑 깐나바로 등 뛰어난 수비수들을 상대하는 훈련부터 세계적인 훈련과 핏단으로 그는 일취월장했고 첫 시즌 리그에서 무려 16골을 넣으며 세리에 A 최고의 외국인상을 수상을 합니다. 처음으로 세리에 A에서 우승을 하던 날 질라탄은 트레제게와 함께 술을 잔뜩 마신 채 욕조에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2005-2006 시즌 부진의 시즌 10골에 그칩니다. 유벤투스가 조작 사건으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질라탄은 데시안 감독의 간절한 요청에도 출전을 거부하며 숙소에서 엑스박스를 하면서 버티게 나섭니다. 이런 보이콧 행위로 그는 팀을 떠나게 되었죠. 2006년 여름 AC 밀란 행이 유력해 보였지만 더비 라이벌 인터 밀란으로 급선회하며 295억에 이적을 합니다. 호던신의 엄청난 덕후로 자신의 방의 벽지에 호나우두의 벽지를 붙여넣고 잡지를 읽고 사진을 찍을 정도였고 이 호나우두를 배출한 팀이 인터밀란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이후 경기에서 호나우두와 만나 경기를 하게 되었고 질라탄은 너무 감격스러워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회고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인터밀란은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성과를 못 냈지만 크레스포와 질라탄을 영입을 하면서 엄청난 공격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질라탄은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만들어집니다. 2005년 영입된 비에이라와 질라탄을 필두로 리그를 지배하면서 세리에 A 정상을 차지합니다. 리그에선 27경기 15골을 넣었고 다음 해인 2007-2008 시즌 17골을 넣으며 자신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16강 리버풀전에서 패하며 아쉽게 유럽 정상은 차지하지 못했죠. 2008년 첼시에서 온 우승청부사 무리뉴 감독은 질라탄을 보고 제대로 조련만 한다면 더 성장할 제목으로 봤고 무리뉴의 지도하에 질라탄은 리그 최강의 골잡이가 됩니다. 2008-2009 시즌 리그에서 25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무리뉴와 함께 인터밀란을 리그 3연패로 이끕니다. 하지만 다시 챔스 무대에서 맨유에게 16강에서 떨어지자 더 큰 야망을 위해서 당시 트레블을 달성했던 바르셀로나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구단주와의 만남에서 이전 요청을 했고 바르사 또한 에투를 트레이드 상품으로 내놓으며 두 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무리뉴 감독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인테르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죠. 비록 이 둘의 만남은 1년에 불과했지만 둘의 호흡이 너무나 좋아 질라탄은 구설수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인터뷰에선 무리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에투에 500억을 더한 가격으로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한 질라탄. 가치로만 따지면 2009년 호날두에 이은 여름 이적 시장 2위였습니다. 전반기에 아크로바틱한 골들이 터지고 엘 클라시코에서 활약을 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을 시켰지만 후반기 침체에 빠집니다. 게다가 바르사 당시 팀 스타일이 패스에 의한 플레이 티키타카라서 질라탄은 동떨어졌고 점점 과르디올라 감독의 눈밖으로 나게 됩니다. 발렌시아에서 다비드 비아를 영입을 하면서 질라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고 2010년 8월 29일 결국 365억의 이적료로 AC 밀란으로 이적을 합니다. 2004년 이후 우승에 목말라 하던 밀란은 질라탄을 영입을 하면서 다시 우승 레이스에 참여합니다. 질라탄은 바르사 시절을 완전히 지운 듯한 플레이로 AC 밀란을 2010-2011 시즌 우승에 큰 공헌을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챔스에선 토트넘에게 16강에서 져 챔스만 나가면 작아지는 질라탄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2011-2012 시즌 팀의 주력 공격수인 하투 호비뉴의 부진을 질라탄이 메꾸면서 챔스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4-0 박살을 냅니다. 앙리의 고별 경기이기도 했지만 질라탄은 무자비하게 모든 골에 관여합니다. 32경기에서 28골로 득점왕에 다시 한번 올랐고 여름 이적시장에서 티아고 실바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합니다. 둘이 합쳐서 800억. 파리 생제르맹에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면서 리그 우승권 전력을 갖추게 되었고 반대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밀란은 이 둘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31살의 나이로 파리에 입성한 질라탄은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합니다. 바르셀로나와 챔스 8강 1차전에 출전해 한 골 1호시를 비롯 리그 30골로 득점왕에 올랐고 팀은 26년 만에 프랑스 리그를 제패합니다. 2013-2014 시즌 돌입하자마자 챔스 32강 안덜레흐트전에서 4골을 몰아치며 호날두와 득점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선 가공할 만한 득점력으로 카바네를 윙포워드로 밀어냈고 팔카오를 물리치면서 다시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2013년 연말 시상식에서
푸스카스상과 월드베스트 11회에 선정되며 커리어 첫 국대 단체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동안 리그 내에선 많은 수상들을 싹쓸이했지만 국제 무대와는 인연이 없었던 지라탄에게는 드디어 선수생활 말기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냐라는 팬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질라탄은 클럽을 만납니다. 당시 도르트문트의 감독이던 클럽에게 나 언제 영입할 거야 라고 하자 클럽은 너 살려면 우리 선수 다 팔아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질라탄은 자유계약으로 가면 되지 라고 응수했죠. 그러나 얼마 뒤 챔스 8강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 사이 첼시에게 막혀 4강 진출이 좌절이 되면서 리그 우승, 컵 우승 2연패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질라탄이 팀을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발전과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결해지고 킥력과 킥 정확도가 세밀해졌으며 효율의 축구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2015 시즌, 전 시즌 커리어 하이만큼의 폼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의 클래스는 어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상 여파로 초반 출장을 걸렀음에도 복귀 이후에 리그왕을 지배하며 3개의 컵을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그놈의 챔스는 8강에서 또 무너지는 아픔을 맛봐야만 했죠. 이쯤 되자 질라탄은 불운의 아이콘으로 등극을 합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매번 죽음의 조, 내지는 강팀과의 연이은 매칭으로 팀은 8강 이상을 올라가기 힘들었고 챔스도 늘 8강이 벽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질라탄이 팀을 떠나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게 되어 팬들은 그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와는 별개로 질라탄의 폼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 리그 24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19골이나 넣었습니다. 2015-2016 시즌 질라탄은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 역대 최다골 기록을 뛰어넘습니다. 시즌 51경기 55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점에 팀은 27경기 무패를 찍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4년 계약이 끝나 팀을 떠나겠다고 표했고 파리에 자신의 동성을 세우면 남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다른 선수가 이런 말을 하면 재수가 없다고 했지만 질라탄은 실력이 받쳐졌기 때문에 자신감 내지는 똘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전세계 모든 리그를 다 뛰라는 것인지 EPL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리그왕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파리 구단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헌신해주어서 고맙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2016년 7월 1일 차기 행선지로 맨유행을 발표합니다. 자신을 월드클래스로 만들어주었던 무리뉴 감독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팬들의 큰 관심을 일으킵니다. 무리뉴가 맨유로 부임되자마자 전화를 걸어 그래서 언제 가면 되죠? 얘기한 건 유명한 일화. 맨체스터의 신이 되겠다라는 매력 넘치는 멘트로 시작. 개막전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데뷔전 데뷔골이었죠. 이것으로 질라탄은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 세리에 A 데뷔전, 라리가 데뷔전, 리그왕 데뷔전, EPL 데뷔전에서 모두 골을 득점을 하는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무리뉴 감독을 만나 실험적인 전술 운영에 더할 나위 없는 정력을 보여주면서 왜 자신이 베테랑인지 증명을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질라탄은 득점을 하든 못하든 팀에 꼭 필요한 선수고 스스로도 이 팀에 왜 왔는지 알고 있다며 그에 대한 애착을 드러냅니다. 질라탄은 10년 연속 두 다리 스골을 뽑아내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지만 유로파리그 8강에서 그만 다리가 뒤틀려버리는 큰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됩니다. 너무 큰 무릎 인대 부상으로 이제 은퇴하는 게 아닌가 언론에서 말했지만 본인은 다시 돌아온다 혹이란 없다며 일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속도로 회복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한 계약기간 1년이 끝납니다. 시즌이 끝나고 다들 질라탄의 다음 이적팀을 궁금해했습니다. 맨유 입장에서 질라탄은 이제 35살의 노장이었지만 루카쿠의 대형 골잡이 영입 외에 꼭 필요한 선수가 또 질라탄이었습니다. 맨유는 그의 부상 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맨유가 질라탄에게 구애를 하자 결국 8월 24일 1년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루니의 이적으로 10번을 받았지만 부상 이후 예전만큼의 파괴적인 모습은 눈에 띄게 줄게 됩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질라탄은 이전부터 생각을 해둔 미국 무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연봉이 90%나 줄은 연봉 16억에 LA 갤럭시로 옮겨 데뷔전에서 또 데뷔골을 장렬시킵니다. 시즌 27경기 22골 10도움을 기록해 메이저리그 사커 신인왕에 오릅니다. 37살에 믿을 수 없는 기록이었죠. 2019년 나이를 거꾸로 먹는 질라탄은 30골 고지에 오릅니다. 칼로스 벨라가 마지막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해 득점 2위로 밀렸지만 모든 이들은 도전하는 질라탄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냈죠.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여러 팀들이 러브콜을 보냈고 그중 일부 리그에 도전 중이던 리즈 유나이티드 물망에도 오릅니다. 질라탄의 최종 선택은 2020년 1월 AC 밀란 복귀였습니다.
거침없는 언변, 상대방에 대한 디스, 다혈질과 과격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많이 오를 것 같지만 매우 가정적인 남자이며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모범 납세자입니다. 또한 수백억을 벌지만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기부천사이기도 하죠. 축구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평등한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지적장애인 축구단에게 거금을 기부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스웨덴 지적장애인 축구단이 자신의 출전 비용을 대기 위해서 질라탄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이 필요해 질라탄에게 전화를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질라탄은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며 하나로 약 5,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축구에 관해선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지만 필드를 벗어나면 누구보다 자상한 질라탄. 유로 2016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해 아쉽게도 이젠 A매치에서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끝없는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질라탄에게 매번 부상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불사조처럼 살아났고 2020년 질라탄의 전성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며 최고의 몸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